현준 씨는 안 내려온대요. 나중에 차려드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. 윤희 씨는? 아주버님이랑 같이 드시겠죠. 도미춘 맛있네. 어쩜 이렇게 맛있지? 입에 맞으면 한 마리 또 올려주지. 네, 아버님. 밥 먹다 말고 왜 이러나? 무슨 상전이야? 괜찮아요. 다른 거 많은데요, 뭐. 나경 씨 음식 솜씨는 진짜 명품이에요. 내가 원래 굉장히 입이 짧은 사람이거든. 밥상 맞아서 뭔 말이 저렇게 많아. 저 혼자 떠들고 있다는 거 몰라. 아휴, 달리 연예인 나부랭이가 아니야. 인기 좀 있다고 다들 떠받들어가지고. 당최 뭐 배워 먹은 게 없으니.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, 어머니. 하는 짓 봐라. 어른이 잠 자고 밥만 먹고 있으면은 어? 할 소리가 있어도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. 이거는 뭐 어른 어려운 줄도 모르고. 죄송합니다.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. 왜 현준이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어? 아, 워낙 친화력이 좋아요. 기왕 이렇게 된 거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러겠죠. 남자라고 생긴 것만 보면은 본능적으로 교태부터 부려대니. 아이고. 정말 이러실 거예요? 뭘? 그리고 나가시면 나머지 식구들 분위기는 뭐가 돼요? 언제는 분위기 좋게 살던 사람들이야? 제 입장은 뭐가 되냐고요? 입장? 애미 입장 같은 건 거지 발사계 취급을 하고 그런 천박한 것을 데려다 밥상머리 앉힌 사람이 누군데? 아무래도 저 일선에서 물러나야겠어요. 물러나. 나도 마음 비웠어. 조가상관 다 태워도 빈대 태우는 맛이라는 말도 있어. 저기 있는 저 물건 내 눈앞에서 치워. 작살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.